내게 능력 주시는 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누가 바이블킹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지금 또 함께하고 있는 팀은요, 여호수아 팀입니다. 와, 어떻게 여러분 바쁜 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으면은 머리 위로 하트를, 많이 못했다 싶으면은 손으로 X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떠셨어요? X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10대 때 또는 20대, 저도 이제 30대인데 보통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꼭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 있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보기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을 들어주세요. 지금 X하고 O가 있어요. O가 아주 교묘하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과연 뭐가 맞을지. 정답은요, 바로 X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8번의 김태호 형제님, 해병대신가요? 맞습니다. 필성! 어디 의장대신가요? 느낌이 잘생기셔가지고 의장대 같으신데? 오, 맞나요? 아닙니다. 수색대? 맞습니다. 수색대! 와, 그러면 어떻게 군대에서 바이블킹에 도전하게 되셨어요? 여기서 바이블킹 통해서 말씀 암송하게 되면 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저 김태호 형제님은 제가 봤을 때 해병대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김태호 형제님께 뜨거운 박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시고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김고은 자매님, 03번의 김고은 자매님. 네. 교회에서 반주하실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맞아요? 교회에서 네. 반주하시죠? 네, 잘하지는 못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 정성으로 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공이 피아노예요? 아니요. 전공은 뭐예요? 저 간호학과. 간호학과. 그러면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네요.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몇 명을 먹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1번 50명, 2번 500명, 3번 5천명, 4번 5만명입니다. 과연 정답은? 정답판 들어주세요. 타단 탄탄 타단. 전부 다 마치 같은 교회 형제 자매인 것처럼 좋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3번 5천명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그렇다면 잠깐만요, 우리 20번의 정명호 형제님. 네. 지금 뭐 식사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음식물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떡이야, 떡. 떡. 야, 보리떡 5개 거기가 있거든요. 보리떡 5개가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명호. 네, 진짜. 재밌었네요. 할렐루야. 우리 정모 형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19이요. 아우. K고3입니다. 고3. 고3이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많이 떨리네요. 그러면 나중에 전공을 어디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신학대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와, 그러면 오늘 특별히 말씀 퀴즈에서 전체 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끝까지 파이팅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4번, 우리 김도영 우리 자매님. 네. 뭐 직장을 다니실까요? 아니면 학생이실까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전공이 어떻게 돼요?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성경의 문제는 어때요? 좀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가? 어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상중하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친구가 해보라 해서 했는데 그 친구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어머나 이런 재밌는 상황.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통로겠네요. 가운데서. 왜냐면 통로는 이렇게 살짝 빠지고 이래도 통로니까. 그쵸. 어떻게 마지막까지 좀 자신 있으세요? 저의 목표는 끝까지였기 때문에 원래 이 리허설도 못 올 리허설이 아니죠. 못 올 뻔했는데 뭔가 일정이 조정이 돼서 오게 돼서 이미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네요. 오늘 끝까지 함께 잘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대학생 전공이 어떻게 돼요? 영어교육과입니다. 영어교육과. 그럼 전공이 어떻게 되실까요? 약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약학! 말이 필요가 없네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일단. 물리치료. 아 요즘 대세예요 그거. 의학과요. 아 의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네요. 한의학이요? 와 진짜 전공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요. 오늘은요 다재다능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제가 기분이 매우 좋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도 외우시고 공부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지금부터 바이블킹의 본선 진출자 발표합니다. 우리 1등 19번 정다운, 25번 황보현, 3등 17번 임팩, 4등이 두 명이라서 6번 김승민, 18번 임세효. 지금부터 동점 퀴즈로 4등 하신 두 분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답은 나팔절 맞습니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정답 할례였습니다. 정답은 창세기 35장 3절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야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어우 정말 치열하네요. 우리 두 형제님들 정말 훌륭하시고요. 문제를 잘 맞추시네요 진짜. 다시 한번 파이팅 해주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점 문제는요 말씀 암송으로 진출자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카드를요 4개를 드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김승민 형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부탁드립니다. 1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정답입니다. 와! 그 다음 임세영 형제님 몇 번 하시겠습니까? 3번 하겠습니다. 3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에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러죠? 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다니엘 3장 17에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15장 16절. 여호수아 22장. 욥기 1장 19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와! 정답입니다. 어떻게? 아니 두 분이 아니 목사님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희가 지금 제작진이 회의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제작진분들이 감탄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와 여러분 제가요 방송을요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8년차인데 이러한 치열함 처음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승민 형제님과 우리 임세혁 형제님의 불꽃 튀는 경기의 접전, 과연 마지막일 것이냐, 또 다른 시작일 것이냐 기대됩니다.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 잘 들어주시고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쫄깃쫄깃하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복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복되다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정답을 들어주세요. 어? 어머나 이거 어떡하죠? 정답이 갈렸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갈렸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마카, 리, 오, 한 명은 리,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오이냐 오리냐. 야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답이에요. 정답은요? 마카, 리, 오, 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여러분 두 분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잠깐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김승민 형제님 나와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냥 정말 부족한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라고 있습니다. 이야 거기다가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다. 네. 오,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네요. 정말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신앙을 갖고 계세요. 오늘 본선 진출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남은 참가자분들도 정말 감사해요. 과연 누가 바이블킹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그럼 이 본선 무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